이 업계의 성장은 어디까지인가? 작년에만 41조 5천억 원에 달한 어마어마한 이 시장의 규모. 2년 사이에 관련 업체도 30%나 증가하며 경쟁도 치열해졌다는데, 전쟁과도 같은 이 업계에서 정상의 궤도에 오른 한 남자가 있었으니. 하루에 6만 원씩 일단 받았었는데 매출은 현재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를 100억 원의 사나이로 만든 세계는 바로 인테리어. 성공을 위해 부수고 또 부순 것은 몸쓰는 일은 하찮다는 사람들의 편견. 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이러지만 나 성공할 거야. 인생이란 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쑥 올라간 인생의 가치처럼 집의 가치도 쑥 올리는 인테리어의 마법. 일당 6만 원의 폐기밖에 없던 30대 청년을 100억 원의 CEO로 만들어준 그 세계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.